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프리바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네.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다정하게 앉으라고. 김원 선생님께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신데, 더 다정하게 앉으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이제 매니저로 가신 건가요? 예. 이게 참 자체적인 시스템이죠. 계속 예. 뭐 누군 연주하고, 누군 촬영하고, 누가 설명하게 되면 또 누가 가서 촬영하고, 그렇죠.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자체적인 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팬더 멕시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팬더 멕시코에서 제작되는 스탠다드 텔레캐스터 모델을 오늘 다뤄보게 되는데요. 예. 이 팬더 멕시코 하면 이 팬더 같은 경우는 팬더 USA 그리고 팬더 멕시코, 팬더 이제 재팬 예, 그렇죠. 세 가지의 라인에서 생산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팬더 재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악기지만 예. 이 멕시코 팬더가 이 USA 라인과 좀 더 예, 가깝다는 예, 얘기 가깝다는 들었습니다. 느낌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팬더 재팬이 USA랑 멀다는 얘기는, 멀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예. 팬더 재팬은 팬더 재팬만의 또 독자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매니아들을 양성해내고 있고요. 예. 팬더 멕시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팬더 USA의 사운드를 그대로 예. 연출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갖고 이제 많은 기타리스트에게 접근을 다가가고 있는 예. 그런 좋은 기타입니다. 이제 간단히 이 팬더 스탠다드 텔레캐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이 보시면은 이 트러스 로드가 재팬 같은 경우는 이제 맥 뒤로 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점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점이 이 맥이 휘었을 경우에는 볼트를 풀어가지고 아예 뒤에서 이렇게 잡으시던지 아니면 핏가드를 빼가지고 예, 예. 예, 이 맥을 잡으셔야 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US 라인과 똑같이 예, 앞으로 이렇게 하셔서 예. 편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텔레캐스트의 전형적인 헤드 머신, 헤드 쉐입인 이 엄지손가락 모양. 아, 예, 그대로 예, 연출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이 엘더 바디와 예, 엘더 바디와 메이플랙 메이플 지판으로 이루어지는 이 명료한 특유의 예. 텔레캐스터 특유의 명료한 소리. 예. 마치 아. 보채는 아기 같으면서도 네? 섹시한 아가씨 같으면서도 와우, 예,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신경질 내는 할머니 같으면서도 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기타가 너무 예뻐요. 네네. 방금 팬들을 6대를 꺼냈는데 그 중에 뭐 김병호 선생님이랑 저희 뭐 또 현실왕에서 설명해서 예. 가장 예쁘다고 네네, 지금 찍은 기타가 이 기타입니다. 예. 굉장히 예쁘고 예.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이 텔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로즈도 사용을 하시고 메이플도 사용하지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메이플렉을 아, 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텔레캐스터는 또 이제 울어대는 예, 그렇죠. 찌글찌글 울어대는 예. 사운드가 또 이 예술이거든요. 근데 보기에도 깨끗하잖아요. 네, 이게 또. 예. 그렇게 제작이 됐고 이건 역시 로즈도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옵션에서 선택을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 뭐 메이플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메이플을 좋아한다라고 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형적인 예. 팬더 USA에서 제작되는 텔레캐스터와 완전히 일치하는 픽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이런 세드 모양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팬더 멕시코의 사운드가 네. 이 미국 팬더에 비해서 전혀 그렇죠. 뒤처짐이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예. 있기 때문에 저는 확인하러 왔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이제 또 김병호 선생님과 예. 이제 그 장철영 선생님께서 이제 연주를 같이 해주시면서 예.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예. 아, 저는 촬영을 하고 있다가 예. 두 분이서 연주하는 걸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줌을 당겨야 되는데 예. 줌을 또 못 당겨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아, 저도 뭐 혼자 RC2를 사용하다가 네. 선생님이 백킹을 해주시니까 너무 살아있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아, 기분이 좀 업됐습니다. 오늘 이 듀엣이 드디어 결성이 되는 예. 거예요. 예. 그 해바라기 이후에 해바라기 이후에 최고의 예. 최고의 7080이 되나요? 네, 최고의 듀엣 프리버드가 또 결성이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이제 제가 조금 더 기타를 잘 쳤으면 이제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감히 낄 자리가 아니더군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이 예. 팬더만의 사운드를 김현 선생님이랑 장철현 선생님께서 예. 충분히 이제 연출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앞에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설명보다 이런 사운드적인 부분 하나가 예. 굉장히 이제 어필이 많이 됐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넥감도 쳐보니까 이게 사틴 피니시라고 해가지고 예. 유광이 아니고 무광이에요. 예. 그래서 연주하기 굉장히 부드럽게 예. 만들어놨습니다. 네. 예.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티커를 제외하고서는 예. 예. 이거를 세워놓고 사운드를 예. 들려주고 이게 USA냐 멕시코냐 맞춰보라고 했을 때 예.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뭐 일제가 좋다 예. 아니면 뭐 미제가 좋다 얘기할 때 기타를 사러 와가지고 멕시코 일제 그 팬들 딱 세워놓고 예. 그 뒤로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타를 그렇죠. 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골라보라고 제가 예. 해서 만약에 자기 귀에 USA 예. 멕시코 하면은 아, 그 사람 USA에 사면 되는 거고요. 예. 구분 못하는 사람은 예. 가격 싼 거 사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쾌하게 해답을 지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뭐 깁슨 가지고도 펜더 사운드를 내는 시대고, 아, 예, 펜더 가지고도 깁슨 사운드를 내고 이런 시대인데 제가 예. 봤을 때는 이 펜더 멕시코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펜더의 그 향기 자체를 예.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는 그렇죠. 그리고 연주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빈티지하고 예. 그 클래식한 펜더만의 사운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멕시코 펜더를 굉장히 기다렸던 게 저는 미제도 사용하고 예. 있고 또 사용해봤고요. 그리고 예. 저기 일제도 사용하고 예. 있는데 멕시코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근데 사실 평이 안 좋거든요. 네. 멕시코는 뭐 못 쓴다 그런데 네, 현 씨가 8대 네. 그 텔레를 8대를 써봤어요. 그 멕시코를 몇 대를 썼다고 그랬어요? 4대나 써봤어요. 4대를 썼는데 네. 미제드가 까운 소리가 난대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떨까라는 굉장히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네. 멕시코가 들어오길 굉장히 기다렸어요. 네. 근데 쳐봤을 경우에 지금 제가 연주한 귀로 봐가지고는 뭐 전 구분을 못하겠어요. 네. 제 귀로는. 굉장히 네.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훌륭하고 예. 예, 이제 예전에 맥펜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예.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예전에 맥펜들이라든지 이제 기대치에서 비해서 이렇게 떨어졌던 예, 느낌을 그렇죠. 가졌던 맥펜과는 다르게 2006년도부터는 아예 엘더바디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펜더 USA와 완전히 근접했다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렴한 가격에 펜더의 사운드를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펜더 멕시코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예. 느낌입니다. 예,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에서는요. 펜더 멕시코에서 제작된 스탠다드 텔레캐스터를 같이 보셨고요. 예.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를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